2023년 근산구 1학년 2학기 2차고사 교과서 8과 앞부분만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How Teens Make Decisions 자, 어떻게 10대들이 결정을 하는지 자, 10대들이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자, 인터뷰 길입니다. 자, 호스트는 자, 사회자죠. 자, 그리고 초대손님 초대 손님. 게스트가 닥터 C 닥터 C가 나왔네요. 닥터 클락슨이죠. 자, 읽어볼까요? 자, 호스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아, 질문하네요. 이제 자, 인사합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Doctor Brain Show. 닥터 브레인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I'm your host. 나는 너, 여러분의 자 진행자 조셉 에머슨입니다. 자, Can you think back to a time? 자, 되돌아가서 이런 시간 생각 나십니까? 어떤 시간이에요? 이런 때 기억 나십니까? When a friend upset you, 자 친구가 여러분을 upset, 자, 화나게 하다 이런 걸 말하죠. 이게 동사네요. 자 화나게 했을 때, 과거에 그런 때 기억 나세요? Let's imagine that, 자 상상 한번 해봅시다. You decided to write an angry message. 여러분이 자, 화난 메시지, 화가 났죠? 친구가 화나게 해서 화가 난 메시지를 자, 쓰려고 결정했어요. 그 친구에게. 자, 너 이러면 안 돼. 너희가 날 화났어. 하고 자, 그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해요. 자, you say that, you, you say some harsh 하시는 아주 심한 말. 욕 같은 거겠죠? 아주 심한 말. 그 친구가 들으면 마음이 상한 말, 마음이, 마음이 상할 말을 그 편지에다가 씁니다. that you normally wouldn't say 여러분이 정상적일 때는 말하지 않을 그럴 심한 말을 씁니다자이게 대신 관계대명사 되시고 say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시네요. 자 앞에 있는 harsh things가 를꾸며 주고 있고요. you a r e so angry with that 너는 근데 그렇게 심한 말을 했어도 너는 너무나 화가 나서 so that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when you're about to push, send. 자, be about to. 자, 무슨 뜻이죠? be about. 막, 뭐, 뭐, 하려고 하다. 자, 여러분이 push, send. send. 보내기 버튼을 막 눌러, 어, 누르려고 했을 때, 자, you think about whether it's a good idea. 자, whether or not. whether it's a good idea or not. 자, 뭐, 뭐, 인지 아닌지죠? 자, 여러분은 생각해 봅니다. 자, 그게 그 편지를, 화가 난 편지를, 욕설이 가득한 그 편지를 쓰는 게, 써서 보내는 게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before you know it,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채기도 전에, you've sent the message anyway. 그냥, 그냥 그 메시지를 보내버려요. 자, teens are more likely to make these types of decisions than adults. 10대들은 be likely to. 자, 뭐,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뭐 해요. 자, more likely. 그러니까 더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능성이 커요. 자, 이러한 형태의 결정. 이게 예, 결정은 뭐야? 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고, 알기도 전에 그냥 버려, 어, 질러버리는 그런 결정을 어린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With the help of our guests. 자, 우리 guest. 자, 초대 손님의 도움을 받아서 we will learn. 자,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왜 10대들이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지, act,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지, before, 뭐 하기 전에, thinking everything through. 자, 모든 것을 through니까 철저하게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는지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Now, 자, 이제, here is our guest for tonight. 자, 오늘 밤, 자, 오늘 프로그램에 초대 손님이 나와 있습니다. Dr. Jenny Clarkson입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Doctor. 자,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Joseph. 자,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방송 들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Thank you for having me, Joseph. 그냥 통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를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Dr. Clarkson, 클락슨, 클락슨 박사님, could you first tell us about how we make decisions? 자, 우선 말좀 해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자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 우리에게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Sure. 자, 그렇게 하겠, 하도록 할게요. It seems like we make decisions almost immediately. 자, 뭐뭐처럼 보여요. 자, 우리가 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거의 생각적으로 생각 없이 바로바로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our brain 우리 뇌는 actually has to go through several steps before deciding anything. 자 실제로는 go through는 자잘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뭐하기 전에요. 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neurons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알겠죠 뇌에 있는 특별한 세포, which are special brain cells. 자, 특별한 뇌에 있는 자, 뇌 세포인데, 뉴런이 make up different structures. 자, make up은 구성하다 이런 말이죠. 자, 만들다. 여러 가지의 자 구조를 만들어요. 자, 구조물들을 만들어요. 자, 우리 뇌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만들어요. These structures. 자, 이러한 구조물들이 send 보냅니다. signals 자 신호를 보내요. 서로 서로에게 시그널을 보내요. 자 after the structure finish evaluating all the signals. 자이 evaluating 자, 평가하다 이런 말이죠. evaluate에서 왔죠. 자 finish ing. 자이 모든 신호를 자, 평가하는 것을 끝마친 후에 they will send out, out a response. 어떤 반응을 내보냅니다. 자, 이 반응은 자, response는 that will tell our body what to do. 자, 우리 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말해 주는 이 반응을 내보냅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죠? I see. 그렇군요. Does this process 자, 이 과정이 일어납니까? Exactly the sam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까? 정확하게? People basically go through. 자, go through. 경험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go through. 겪어요. 자, 똑같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과정을 거쳐요. 그러나,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사이에? 10대와 성인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Scientist. 자, 과학자들은 used to think that,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하곤 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뭐, 뭐, 하곤 했어요. 과학자들은 생각하곤 했어요. dead a 하 r 을 자, 내는 was done growing. 자, 성장을 마, 마친다. 끝마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By the time, 언제까지, 자, 언제 시, 무렵에, you turn 12, 12살. 자, 이 12살이라는 단어가 나이가 그 언어학습에서도 조금 중요해가지고, 이 무렵을, 자, 언어의 결정적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12세 이상이 넘어가면 발음을, 자, 자연스러운 발음을 학습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때 이전에 해야 된다. 아니면 이 무렵에 해야 된다. 자, 이 시가, 시기가 넘어가면, 영어학도 어렵다. 모국어학습이 어렵다. 아니면 외국어학습이 어렵다. 겨, 결정적 시기라고 해요. Critical period. 1 2 12세가 되면, 자, 뇌가 성장하는 게 자, 끝마친다라고 생각하고냈 했어요. Since, 왜냐하면, the brain reaches its maximum size around that year. 그 뇌가, 자, maximum size, 크기가 최대가 되니까, 이 나이 때 되면 크기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12세가 됐을 무렵에 성장이 끝마친다라고 생각하고는 했어요. 자, 그러나 studies show. Sure, 자, 연구들이 보여주기로 the some part s of the brain. 자, 뇌의 어떤 부분은 이게 동사네요. continue to 계속해서 developed. 자, 발그 성장을 해요. until the early 20s. 20대 초반까지 That means, 자, 이것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teens brain, 자, 1 0대의뇌는 are still maturing. Mature가 자, 성숙하다 이런 말이죠. 자,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 끝마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not completely developed. 완전히 자, developed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This may be why teens. 자, 이것이 왜 십대가 seem to make risky decisions. 자, 위험한 결정, 심사숙고하지 않은 결정을 하는지 보여주는 이유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더해 봅시다. 자, very interesting. 자, 아주 흥미롭네요. 그러면 please tell us more about their relationship. 자,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between 뭐와 뭐의 관계? 자, 십대 의 대와 그들의 의사 결정에 대한 의사 결정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조금 더 알려 주세요. What well, r e the reason? 자, 이 지역이죠. 지역 자, 영역. t h a t control's emotions. 자, 여기까지 끊어 줘야겠네요. 이게 동사고 감정을 자, 통제하는 영역, 뇌의 영역은 matures faster 더 빠르게 성장해요. Then the part of the brain보다 뇌의 부분 that helps you think ahead and measure risk 미리 생각하고 위험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뇌의 영역보다 감정을 통제하는 영역이 더 빠르게 성숙합니다. 자, Teens therefore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십대들은 r e l y o n 자 의존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것에 더 크게 의존합니다. 자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죠 이거 감정을 통제하는 영역, 감정의 부분, 감정에 더 의존합니다. 자 which means 자 그것은 의미합니다. They are influenced. 그것들이, 10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More by feelings. 감정에, 그리고 본능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뭐보다, 자, 이성보다, when making decisions. 의사 결정을 할때 이성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other words, 자, 다른 말로 하면, teens are usually 자, 10대들은 종종 대개는 be inclined to 의존한다. 막 그런 말이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 뭐 하는 경향성이 있냐면 자,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다시니까 고려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어요. all the consequences 모든 결과를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모든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어, 경향이 있어요. so 그래서 they make choices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that they end up regretting 그들이 결국에는 후회할 선택을 하게 하 됩니다. so what are you saying?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당시 아니 여러분이 아니고 자, 박사님께서 말하는 것은 틴들 10대들이 am likely to make choices 천세, 선택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Based on 뭐에 기반해서 their feelings 그들의 감정에 기반해서 since their brains are not fully developed 자 그들의 뇌가 완전히 성숙하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에 기반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겠군요. 자,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 이 뒷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